자, 이제부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을 이렇게 열에 이렇게 좀 내릴 거예요. 어, 붙었다. 자, 온 470. 그럼 여기는 최소 100mm가 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. 오, 엄청 떨어졌네. 플러스입니다. 자, 따라오세요. 와, 오, 갔다, 많이 갔다, 많이 간다. 많이 공부하세요. 아하, 굿. 일단 요거는 세 번째 거는 살짝 내려서만 봐볼게요. 자, 이제 마지막 거. 여긴 나무를 하나 더 대야겠다.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아래로 내릴 수가 있죠, 이렇게. 레벨도 한 요 정도? 더 내려주면 물 타고 오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. 괜찮은데? 오케이. 떨어지지 않게 충분히 많이 박아줄게요. 이게 플라틱이기도 하고 하니까 반대에서 바로 박아버립시다. 그리고 사이즈가 타이트하게 1700까지. 저 끝에 한 맞춰주실 분 아래 바닥이 단다 생각하고, 예. 오케이? 예스, 오케이. 아까 재진 분 누구예요? 아, 끝에 맞다 했잖아요. 아니, 미안하고, 아이고, 그냥 가시면 안 되죠. 네, 맞아. 느낌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. 이렇게. 아, 오케이. 굿. 좋았어. 꼭, 아주 꼭. 아, 오케이. 넌 여기 평생 붙박이다, 이제. 오, 좋아, 좋아. 어이, 튼튼하구만! 보이는 것처럼 기존 있는 기둥과 그리고 지붕 첨화제랑 지금 새로 박은 것까지 한 방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미쳤다, 이거. 아, 튼튼해. 자, 물을 소량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딴 데 안 됐으면 좋겠는데. 네, 다행이다. 잘 나오죠?